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펙터 브랜드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펙터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운드를 연출하는 브랜드부터 전설적인 사운드의 복각에 포커스를 맞춘 브랜드 등 정말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가 있지만 모든 브랜드들이 생각하는 사운드의 목적지에는 앰프 사운드라는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많은 이펙터 브랜드 중 앰프 사운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이펙터 브랜드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펙터 타임즈 이펙터 브랜드 특집 제3탄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서킷과 함께합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명확한 목표만을 가진 부티크 페달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전통적인 진공관 톤을 고수하면서 힘있고 빈티지한 진공관 회로 특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앰프 제작사입니다. 네. 수많은 팬들과 연주자들이 이들에게 소형 이펙터 제작을 요청하였고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오랜 연구를 거쳐 진공관 앰프와 동일한 톤을 내어주는 회로를 개발하여 남쇼나 메세 등에 출품하게 됩니다. 전설적인 앰프 사운드를 소형 이펙터 박스에 그대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많은 이펙터를 오늘 은총 씨 연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 스타더스트와 팔콘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한테 극찬을 받았던, 팔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원 선생님과 리뷰를 했었고요. 이 스타더스트는 은총 씨랑 리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냐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팬더 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복각했다라고 스타더스트를 극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앰프 사운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런 브랜드들이 몇 있죠. 예를 들면 이 벤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벤슨 같은 경우도 앰프 사운드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저희가 들고 나온 이 스플래시라든지 사이드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팔콘과 스타더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앰프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낸 멋진 이펙터다 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은총 씨 오늘 다양한 연주를 통해서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셨는데,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매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여러분들 저희 리뷰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리티지를 좀 관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왜 그때 사운드를 낼 수 없는가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페달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앰프에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기술 연구가 많이 들어간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진짜 여러분들 그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기름진 사운드를 원하고 싶으실 때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을 꼭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앰프 사운드를 위시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됐습니다. 앰프 사운드를 복각한 이펙터들, 앰프에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복각한 드라이브들,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이펙터들이 출시가 됐지만, 저는 이 앰프 사운드를 정말 1대1로 이 소형 이펙터에 잘 녹인 브랜드를 하나로 꼽으라 그런다면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을 들었습니다. 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거스지의 시그니처 페달 같은 경우 제작 자체를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브랜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소 인지도가 떨어져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사이드킥이나 스플래시 물론 좋은 이펙터지만 요 친구들은 경험을 해보라고 꼭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이 팔콘과 스타더스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을 하셔서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신세계가 열린다는 거를 책임지고 보증을 할 테니까 꼭 한번 사운드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펙터 브랜드 특집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펙터를 이렇게 통째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